지금부터 정의평화불교연대와 신대승 네트워크가 연합으로 주최하는 능부처학교 8기 마지막 다섯 번째 강의죠. 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는 뭐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긴 하지만 한양대학교 국문과의 이도훈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 이그 4차 산업혁명과 대안적 사회라고 하는 두 권의 아주 대작을 출시를 했는데, 그것의 토대를 두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여러 위기와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것처럼 1시간 남짓 말씀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강사이신 이도훈 교수님께 잠깐 그래도 반배로 예의를 갖추고 시작할까요?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강사를 향해서 반배 올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강의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시간 낭비라고 느끼지 않게끔 하여튼 성심성의껏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뭐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엄청나게 많은 어떤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책들 뭐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뭐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에 이르기까지 뭐 4차 산업 교과를 갖다가 각과마다 편성하라 그럴 정도로 상당한 이제 붐을 이뤘는데 제가 볼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언론이든 책이든 여기서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은 거의 디지털 혁명과 동의어인데 그 구분을 잘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실제 그래서 디지털 혁명과 다른 4차 산업혁명이 뭐고 이것이 어떤 위기를 불러올지 그리고 이 위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또 불교는 어떤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의미로 읽는 인류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조망을 하려면 700만 년의 인류사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통찰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이제 인류사를 기존의 방식하고 전혀 이제 다르게 인류사를 제 나름대로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하면은 여태까지는 우리는 도구 중심으로 인류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인류사를 봤는데 저는 도구가 어떤 도구 중심으로 나는 것은 이제 다인에서 기원되는 것입니다. 다인이 인간과 짐승의 가장 다른 특성이 도구의 사용이다. 이렇게 이제 한 이례로 그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뭐 다인만이 아니라 그 뒤에 뭐 막스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도구를 통한 인간이 어떤 이 세계와 자연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걸 중심으로 본 것입니다. 근데 도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영장류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뭐 해달, 뭐 독수리, 더뭐 새들도 상당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어떤 짐승의 인간이 짐승과 다른 특성을 말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또 실천하고 지향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 이에 따라서 인류사를 도구 사용과 물론 같이 결합을 해서 7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1단계 이제 숲생활기고 숲생활기부터 직립을 했고요. 우리는 뭐 사바나 기후 이후로 직립을 했다고 보지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인간과 자연과 어떤 상호작용이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하나만 예를 들면 신체 균형이 중요했죠. 균형을 못 잡으면 나무에서 떨어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석기 사용기도 우리가 보통 260만 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70만 앞서서 로메 기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석기들이 발굴됐어요. 그래서 기원전 330만 년 전부터 22만 년 전까지는 인간이 이제 석기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또 이걸 통해서 자연과 상호작용하고 또 수력 상호작용을 해온 거죠.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수력과 채취물의 균형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채취하려다가는 천적한테 잡아먹히고 너무 적게 채취하면 굶어 죽겠죠. 그리고 이제 3단계 중요한 게 22만 년 전의 언어소통기입니다. 그 전에도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언어들이었죠. 뭐 거의 뭐 침팬지와 다름없는 수준의 언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22만 년 전에 중요한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폭스피트 유전자가 715개의 단백질로 이루어졌는데 두 개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혀, 이빨, 입술과 같은 발성기관을 정교하게 움직이면서 정교한 언어소통을 하게 됐고 이걸 통해서 이제 협력을 증대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이때 아주 중요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요. LRH GAP11B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폭스피트 유전자는 침팬지도 있고 쥐도 있습니다. 근데 ARH GAP11B 유전자는 오직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심피줄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두엽 같은 것이 형성되고 인간이 비로소 그 이성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ARH-GAP11B 유전자 돌연변이를 침팬지한테 이렇게 시켜놨더니 침팬지의 머리가 너무 커지면서 좋아져갖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침팬지를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4단계가 이제 농경혁명과 정착기입니다. 이건 뭐 아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은유와 환유를 매개로 자연지능, 과학기술지능, 사회지능을 종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700만 년인데 왜만년 전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했느냐? 그 전까지 699만 년 동안은 인류의 발전이 아주 미미합니다. 근데 만년 전부터 신석기, 토기 제작하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 로켓, 역까지 그냥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났는데 그에 대해서 뭐 세계학계나 인류학계는 뭐 호혜적 보상체계다 아니면 그 뭐냐 뇌의 어떤 신경 가소성이다 했는데 그건 이미 그 이전부터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설명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은유와 환유를 매개로 자연지능과 과학기술지능과 사회지능을 종합했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사자를 사냥하면서 사자가 용맹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자연지능이죠. 그걸 통해서 사자 이퀄 용맹하다는 은유를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사자 시신을 썩는 걸 봤더니 다른 거 빨리빨리 썩는데 이빨은 안 썩는다. 그래서 이빨이 어떤 영구성의 의미를 갖는다는 걸 알고 사자 이빨로 사자를 대체하고 영구성을 대체하는 또 은유 내지는 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인간에게는 인정 욕망 같은 게 있어서 인정받기 위해서 전사들은 더 열심히 싸우고 또 다른 사람들도 칭찬해주면 좋아한다. 뭐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사자 이빨 목걸이를 전사한테 이제 상으로 주게 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 땅과 하늘 왔다 갔다 하는 게 새죠. 그럼 새가 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고 인간의 소망을 신께 알리는 중계자라는 은유를 형성하고 그걸 통해서 새를 숭배하는 신앙, 새가 또 인간의 소망을 신께 전달하는 그런 신화들이 만들어지고 또 새를 그 제사 지내는 의뢰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도 티벳 가면 천장이라는 풍습이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천장사가 시신을 잘게 자르고 놓으면 독수리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먹고 하늘로 올라가면 그때서야 이제 영혼이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 당시에 은유와 환유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자연지능, 과학기술지능, 사회지능이 만들어졌고 이걸 통해서 신화,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과학도 이해 영역으로 이제 다가오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비약적인 문명의 발전이 4단계부터 만년 전부터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단계가 이제 예수와 부다와 공자 이런 사람들이 일순간에 나오면서 이제 종교의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6단계는 과학혁명, 산업혁명, 시민혁명, 디지털혁명이 일어난 시기고, 7단계가 바로 저는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은 지금은 이제 맹학이고, 2040년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기존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개념은 대강 이 그림에 보는 것 정도였습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아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슈밥이 말한 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담론이 됐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제레미 리프킨은 그 슈밥이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 다 디지털혁명이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의 대부분의 기술에 가장 첨단을 날린 나라지만 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안 쓰죠.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다르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양상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혁명과 어떻게 다르냐? 자, 첫째, 인간이 호모데이스 위상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을 창조하고 조작하는 인류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거의 인간이 신의 지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바이올로지컬 로봇, 즉, 바이오트가 등장하면서 기계와 생명의 구분이 해체가 됩니다. 또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고 30년 정도 걸리라고 보는데요. 스트롱 AI, 그러니까 인간보다 지능이 앞서고 자유질 가진 AI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인간의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여태까지는 도구란 것은 인간이 목적을 구현하는 수단이었는데 이 도구 기계와 어떤 인간 사이에 전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본화와 재각본화가 이제 피드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로 초연결 사회가 지금 1%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100%를 목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물과 인간의 소통을 하면서 공유 경제가 이제 확대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재현의 위기한 매트릭적 실존이라는 전혀 인류가 맞지 못한 새로운 어떤 현실과 실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의 디지털 복제가 지금 50% 정도 진행됐는데요. 뇌를 디지털 복제해서 무한 아바타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빅브라더를 디지털 시대에 염려를 했었다면 이제 빅마더가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마더를 통한 부드러운 독재, 개인의 통제와 조절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아직 지금은 뭐 0.00001%가 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는 포스트 휴먼이 보편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상당한 미래지만은 인간이 지구 밖에 사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뭐 달이나 화성은 상당히 많이 걸리겠지만 우주의 어떤 사회를 형성하는 것은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다가올 것입니다. 우선은 AI 이제 몇 가지 위기를 보겠는데요. AI로 인한 인간의 실존과 이제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우선 이제 논쟁이 되는 게몇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AI의 지능이 인간을 넘어설 거냐, 넘어서지 않을 것이냐. 이건데, 여러분이 그 알파고 쇼크로 인해서 딥러닝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딥러닝으로는 AI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딥러닝은 계속 인간이 데이터를 갖다가 학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를 자기가 학습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어줘야 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그리고 가장 취약한 건 뭐냐? AI 그 딥러닝은 뇌처럼 뇌신경 가소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뇌가 뉴런이 860억 개 정도 된답니다. 뭐 1000억 개로 봤었는데요. 최근에 이 숫자를 정확히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뉴런마다 1000개에서 10,000개 시냅스가 있어서 우리 뇌는 거의 300조개에 가까운 네트워킹이 있어요. 근데 이 우리 뇌가 가장 그 딥러닝에 비해서 앞서는 게 뭐냐? 신경 가소성입니다. 시냅스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신경 가소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신현철이라는 축구 선수가 슬럼프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왼발은 슛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발이 디딤발이면 골키퍼가 안 막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왼발 슈팅만 연습해갖고 나중에, 신현철이 아니라 김현철입니다. 죄송합니다. 왼발의 달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냅스들이 유연합니다. 신경 가소성이 있는 거죠. 근데 딥러닝은 그게 안 돼요. 근데 뉴로모픽 칩 기술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뉴로모픽 칩은 뇌처럼 지금 상당히 1년에 100배 이상의 발전 속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로모픽 칩을 통해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을 수 있는 지점이 30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유지가 있느냐 없느냐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상당한 석학 대우를 받고 있는 유발 하라리가 인간이 자유지가 없다는 전제 아래 그 호모 데우스와 호모 사피엔스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해졌죠. 그러나 유발 하라리의 책에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역사학자다 보니까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대해서 서사를 씁니다. 서사를 만들었고 그 서사에 맞는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써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논리, 변증법적 종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 학계에는 굉장히 그 자연과학계가 자유지가 없다고 보지만은 없다고 보는 이유는 뭐 있다가 아 그냥 뭐 리벳 실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리벳 실험에서 이 뭐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버튼을 누르는데 그 이전에 뭐 350분의 1초 빨리 뇌가 활성화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뭐 하인즈가 카드 실험을 해봐도 카드 숫자 카드를 막 사람이 마음대로 4 더하기 5 이렇게 하지만 뇌가 먼저 활성화된 게 나타났다. 이래서 이제 자유지 없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저는 그 반대되는 논리를 펴는데 여기 두 여자 보세요. 이두 여자 다 1초만 보여준 겁니다, 원래는.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은 여자인데. 차이점이 뭐예요? 아시겠어요? 1초만 보고도, 오랫동안 보고도 모르시겠죠? 예? 이 차이점이 뭐예요? B의 여자가 눈동자가 조금 더 큽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근데 1초만 보여주고 어느 여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물어보면 B가 80% 정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뇌로는 인식 못하지만은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동공이 컸을 때는 번박한 얘기지만은 상대방의 관심이 있을 때또 오르가즘에 올랐을 때 이럴 때 동공이 커집니다. 뭐열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뇌로는 인식 못해도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생후 6개월 된 아기는 뱀도 본적 없고 거미를 본 적도 없어요. 얘한테 이 그림들을 쫙 보여줘요. 그런데 이 아기가 이 뱀이나 거미를 볼 때는 동공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아기가 머릿속에서는 거미나 뱀이나 뭐 독을 끊고 자기한테 해로운다 이런 인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은 뭐냐면 자유지라는 것이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과의 네트워킹이라 이거죠. 또 스펙터의 뭐 일관성 쌍둥이 실험을 통해서 나왔고 뭐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100장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자유지라는 것이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 과학계에서 뇌의 어떤 뇌과학을 근거로 한 실험을 통해서 자유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그럴 때 AI가 자유지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 말했을 때 스트롱 AI란 것은 인간보다 지능만 앞서는 게 아니라 자유지를 가져야 돼요. 스티븐 호킹이 왜 인공지능에 대한 대안이 없다? 유일한 대안은 인공지능을 그대로 놔두면 인간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 그럼 그걸 막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인공지능에 관한 모든 과학기술을 폐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의 지능을 앞서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유지를 가질 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지능을 앞선다고 하더라도 로봇 3원칙에 의해서 이 AI가 인간의 명령만을 따른다면 큰 문제는 안 생기죠. 근데 자유지를 가지면 AI가 스스로 자유지를 갖고 인간을 해칠 수도 있고 AI가 AI를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죠. 인간의 지능을 앞서는 자가 마음대로 인간을 넘어설 수 있고 인간을 해할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AI를 만든다 하면 그건 뭐 거의 인류 문명의 멸망이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다. 근데 이 자유지는 뇌의 그 미국의 과학에서 결론 내린 것처럼 또 유발하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뇌의 어떤 신경세포와 시냅스에 있는 것만이라면 그거는 AI가 흉내낼 수 있다. 그러나 몸과의 네트워킹이 자유지라고 한다면 그거는 AI가 흉내낼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쟁점이 인간의 본성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뭐 맹자와 순자 때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논쟁들이 있고 지금도 엄청나게 뭐 관련된 논문이 나오지만은
그게 다 장인 코끼리 만지식이었다고 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어느 한 부분만 모은 거죠. 그래서 저는 융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생물학적 존재로 봤을 때는 리차드 도킨스가 말한 대로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생존 기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간들이 자기 아니면 자기의 유전자를 더 많이 복제하려는 본능을 작동시키죠. 그래서 남의 것 뺏어다가 자기 유전자의 절반을 가진 자기 새끼들 줍니다. 그리고 자기 유전자를 더 많이 남기려는 어떤 본능을 갖고 어떤 그더 많은 수컷, 뭐랄까, 남성들은 더 많은 여자를 갖다 욕망하고 여자들은 더 강한 남성을 욕망하고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짐승이죠. 인간은 또 사회를 형성하면서 이타적 협력하면서 이타성을 갖다가 증대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뇌과학으로 보더라도 인간은 그 미러누런 시스템이 있어서 타자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나 부처님의 자비, 또 공자의 인 이런 거다 공감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또 인간은 실존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설이 가장 안 맞는 분야가 성직자들이에요. 동물들은 포유류 중에 대부분은 싸움에서 이긴 수컷이 암컷을 독점합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 중세 시대 때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던 성직자들이 왜 독신을 고집했냐 이거예요. 성의 쾌락이나 아니면 유전자를, 자기 유전자를 더 많이 남기려는 본능보다 의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신이나 궁극적 진리나 무한이나 이런 것들의 의미를 이제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미를 해석하고 실천하면서 자기의 본성을 구현하는 거죠. 댓글 하나에도 자살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또 인간은 미적 존재예요. 에너지를 더 낭비함에도 더 아름다움과 창조를 추구합니다. 또 인간은 초월적 존재로서 신, 거룩함, 무한과 영원, 궁극의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과 생산의 분별을 관장하는 체제가 뭐냐, 타자에 대한 공감, 뭐 의미의 창조와 공유, 이 12가지에 의해서 본성은 더 선으로 기울거나, 더 악으로 기울거나, 더 이기심을 키우거나, 더 이타심을 키우거나, 아주 유동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교육이든 뭐 법이든 윤리든 이 12가지의 요인과 어떤 결합을 해서 인간의 본성을 좀더 이타적이고 선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을 예를 들어 봅시다. 생물학적 존재로 봤을 때 매력 있는 상대방에 대한 유전자 복제 본능, 성적 욕망, 성애시의 쾌락, 이게 사랑이란 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만 추구하는 사람은 짐승이겠죠. 근데 사회적 존재로서 사랑이란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 헌신을 뜻하고, 실존적 존재로서는 존재 합일, 더 나은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고, 미적 존재로서는 둘이 함께 아름다운 사랑에 서서 작품을 만든 과정이고, 초월적 존재로 봤을 땐 둘이 함께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지향하거나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AI가 인간의 본성도 흉내는 낼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완벽한 인간의 본성에 이르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 일라이저가 아주 수준이 낮은 AI였어요. 그냥 뭐 사람처럼 생기지도 않고 컴퓨터 화면이에요. 그리고 간단한 거 79년인가? 그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일라이저에도 사람이 완전히 감정적으로 동화해서 AI, 이 일라이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인간의 감정과 본성에 유사한, 몇 프로 유사한 상태만 되더라도 AI를 사랑하고 또 AI에 대해서 무력감이나 자괴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여기 이미지가 바로 그 영국의 드라마 휴먼스입니다. 이 가정, 예쁘고 젊은 가정주부가 들어오자 이 왼쪽에 안 보이는데 이 아내가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다 자기 좋아요. 자기 그이 자식마저도 책 읽어줄까 그랬더니 엄마 싫어요. 엄마 가끔 읽다가 화내고 짜증내는데 이 AI 아줌마는 짜증도 안 낸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무력감을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휴먼이 이제 점점점 이제 그 보편화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미국에서 일부 사람들은 나노 로봇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나노 로봇까지는 아니래도 벌써 3년 전이죠. 3년 전에
2년 전인가요? 제가 조금 올해 연말이라 2년 전인가서 작년,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구글사에서 그 구글 이어폰을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럽어길은 95%가 통역이 되는 거예요. 통역 없이 그냥 서로 대화가 되는 게 불어만 아는 사람과 독어만 아는 사람이 대화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구글 이어폰을 칩으로 만든다? 아니면 구글 이어폰을 칩으로 만들어서 뭐 귀나 이런 데 장착을 한다? 그러면 아마 그 비용이 뭐 100만 원대 뭐 이렇게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구글 이어폰을 장착을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이제 자기의 능력을 이제 기계를 빌려서 확대하는 그 포스트 휴먼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지금도 나노 로봇 같은 걸로 이제 혈압이라든지 뭐맥그 여러 가지 뇌, 심장 이런 것을 안에서 저절로 이제 조절하는 것들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의 디지털 복제가 지금 5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랜달 카이네가 진행하고 있고, 미국 국방성에서도 이 다르파 프로젝트라 해서 인간의 뇌를 디지털로 복제해서 이식하는, 그래서 AI 대리병사를 만드는 작업들이 50% 이상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뇌를 복제한다면 수천 수만의 이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디지털 상에서는 똑같은, 저와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이 기억하고 똑같은 감정, 똑같은 어떤 모든 것들을 가진 인간이 있고, 그것을 나중에 뭐 인공지능에 집어넣으면 저와 똑같이 사고하고 감정을 갖는 저의 복제품들이 천 개, 만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I 로봇은 노동의 위기입니다. 지금 페이스북의 매출이 859억 6,500달러예요. 2020년, 작년에. 근데 순이익이 무려 38%인 326억 7,100억 달러입니다. 이때 말하지만 지금 전체 세계 기업의 이윤율은 10% 이하입니다. 1869년 46%였지만 지금 10% 이하로 떨어졌는데, 페이스북은 38%의 매출을 올려요. 근데 고용노동자는 5만 8,60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무의식, 감정의 영역까지 시장을 확대하고 인간의 영혼마저 착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문제 심각하지만, 부동산만 문제만큼 심각한 게 지금 이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땅 부자하고 똑같아요. 걔네들이 땅 만들어 놓고 지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 아무 생산도 안 하면서 엄청난 착취를 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럼 먼 미래로 알지만은 2020년에 한국 제조 만개 일자리 가운데 로봇 밀도 지수가 868대입니다. 세계 2위입니다. 여기 표에 보듯이 싱가포르하고 우리가 항상 1, 2위 다퉈요. 2019년에 우리가 1위였어요. 근데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로봇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만큼 로봇으로 대체가 됐고,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막 문재인 정권 초기에 막 담론이 되면서 일자리 문제 갖고 주로 산업적인 측면만 얘기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예요. 뭐냐? 고스트웍이 중대가 됩니다. 고스트웍이란 말대로 이 고스트워커라는 건 뭐냐면 로봇과 AI가 하지 않은 부스러기 일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지금 가장 많은 것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 AI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4.3항쟁 때4.3 학살 사진을 올려놨더니 몇 시간 뒤에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걸 이제 AI가 하는 거죠. 근데 AI가 못한다, 그걸 이제 하는 사람이 고스트워커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뭐 조엔 같은 사례를 보면 10시간 일하고 겨우 40달러 받습니다. 최저임금도 적용이 안 되고, 노동자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조합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운동이 무력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 아주 커다란 문제입니다. 여태까지는 노동자들이 아무 힘이 없어도 단결투쟁만 하면 자본가들이 자기의 이윤이 줄어드니까 어느 정도 양보를 했습니다. 이제 양보를 안 해요. 잘 됐다 생각하고 로봇으로 대체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봇 봉건제가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AI의 생산성은 엄청나게 빠르게 증대되고 있어요. 10배였던 것이 뭐 2, 3년 만에 100배가 되고 100배였던 것이 1000배가 되고 이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로봇과 AI를 소유한 0.00001%의 소유주들이 AI와 로봇 소유주들이 봉건제 영주처럼 그 모든 가치, 부를 독점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그 중세시대의 농노처럼 AI와 로봇에 종속된 찌끄러기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성의 위기입니다. 여기 뭐 이미지에 보듯이 인간의 그 기에 관련된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지한테 기를 갖다가 이렇게 자라게 해갖고 나중에 이 지는 죽이고 기만 이제 빼내는 그런 거는 이미 이제 그 상용화가 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합성 게놈학이란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간단히 얘기하면 합성 게놈학이란 것은 그냥 DNA를 인간이 마음대로 조작해갖고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12년에 부모가 컴퓨터인 지구에서 최초로 자가 재생하는 종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성 게놈합이라는 것은 이제 대학원생들도 이 기술을 가질 정도고 올림피아드 같은 것이 열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술적으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감염이 잘 되면서 그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치명률이 50%가 넘는 바이러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 실험실에 유출되면은 그래도 코로나는 치명률이 2% 이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인데 만약에 코로나처럼 감염이 잘 되는데 치명률이 50% 넘는다? 그러면 엄청난 인류의 위기가 오겠죠. 그리고 이제 유전자 편집도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미지에는 이렇게 유전자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내는 것이 나오지만 이 가위는 메타포입니다. 실제는 CS9 효소를 이용해갖고 손상된, 뭐 얘가 백혈병이 걸렸다면 백혈병을 일으키는 것은 DNA 중에서도 단백질, 특정 단백질 하나입니다. 그것을 잘라내고 CS9이 가서 그걸 잘라내고 정상 DNA로 교체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유전자 편집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지에 보이는 데이비드 류라는 이제 중국계 학자인데 하버드 대학의 이 유전자 편집이 최고의 그 이론가죠. 이 사람이 2019년에 프라임 에디터라는 걸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스스로 그래요. 이거는 뭐 말하자면 워드 프로세서 같다. 워드 프로세서가 마음대로 그 낱말 지우고 고치고 문장을 고치듯이 유전자를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프라임 에디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0년 작년에 쌀과 밀에 적용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유전자 삭제와 삽입을 수행하는 논문을 이제 이 데이비드 류 이 박사를 비롯한 팀들이 성공해냈습니다. 그리고 바이옷입니다. 그래서 바이옷은 생명체의 DNA와 로봇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같은 것도지만 실질적으로 2020년 1월에 터프트 대학의 앨런 디스커버리 센터에서 자 아프리카의 발톱개구리의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슈퍼컴퓨터가 설계한 기계 몸체에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바로 이 바이올로지컬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노보트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얘가 이 동영상도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볼 수 있는데 헤엄치고 걷고 먹이를 주지 먹지 않고도 몇 주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생명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제 한국계 학자로 보이는데 이지은이란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텔로미어를 그 리세팅하는 것이 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 이 텔로미어가 점점점 짧아지죠. 여기에 이미지에 보듯이. 근데 이 텔로미어를 그 할머니 텔로미어를 소녀의 텔로미어로 재설정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그 뭐 장수를 넘어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도 이제 한 장이 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현의 얘기입니다. 매트릭스 이제 또 영화가 이제 뭐 새로운 판이 나왔다 그러죠. 이 재현의 위기란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예전에는 현실이 있고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랑하는 남녀가 있고 두 사랑하는 남녀를 재현한 소설과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꾸로 지금 젊은이들이 소설, 영화 또 아니면 30초 광고를 보고 흉내내서 사랑합니다. 현실이 있고 텍스트로 재현된 것이라 텍스트가 현실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 메타버스와 현실이 이제 혼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15년도 넘기 전, 15년도 더 전인데요. 우리나라 한 아이가, 10대 소년이 자기 동생을 칼로 수십 번 난지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한달 뒤에 이제 뭐 거의 이성을 차릴 시기죠. 그때 그 기자가 마침 제 제자 기자여갖고 이제 그 친구한테 들은 건데 찾아가서 너네 동생을 이렇게 잔혹하게 죽였는데 죄책감 없냐? 그러니까 죄책감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대화를 이제 해봤더니 얘는 한 달이 지난 시기까지도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속의 악마를 죽였다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건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포켓몬을 잡으러 가다가 도로에서 교통사고 나거나 절벽에 떨어지거나 강에 빠지는 일도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강현실, 가상현실, 현실이 이제 혼재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재현의 위기 시대입니다. 그랬고, 여태까지는 현실이라는 개념이 구체적 이고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현존한 것이라고 봤지만 이제 현실의 개념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을 바탕으로 어떻게 현실을 연구하고 현실의 뭐 진보운동도 중요한 게 현실을 분석하고 모순을 분석하고 이래야 되는데 현실이 확 달라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초연결 사회와 자본주의의 위기인데 이제 사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전 세계의 사물들이 이제 하나로 네트워크가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200억 개가 돼 있지만 1%밖에 안된 것이고 앞으로 이제 그 100%를 목표로 해서 전 지구상의 모든 사물들을 하나로 이제 연결한다. 그럼 이제 사물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가 있으면서도 이 사물 인터넷의 매개를 통해서 우리 집 냉장고의 온도가 몇 도인지 또 우리 집 냉장고에 태깅만 하면 냉장고에 무엇이 있는지 또 냉장고에 있는 고기의 신선도가 어떤지를 사람 말하듯이 다 이게 정보가 툭툭툭툭툭툭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것은 이제 공유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레미 리프킨의 이론인데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최고의 알바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파는 거였어요. 당시에 졸부들이 이걸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지를 팔면 16만 원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게 160만 원이니까 10%, 16만 원을 줬는데 그때 등록금이, 한 학기 등록금 16만 원이 안 됐어요. 인문계 경우는 안 됐고, 공대는 16만 원, 18만 원 사이였던 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한 학기 등록금이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누가 브리테니카 봐요? 다 위키피디아 봅니다. 집단지성이 만들고 누구나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공유경제 영역이 활성화돼요. 실제 사물인터넷 같은 거와 3D 프린터를 연결을 하면은 3D 프린터 같은 것은 지금 100만 원 이하짜리도 지금 여러분이 아마존에 가면은 이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해서 그 태양열 발전기에 남은 전력을 뭐 어디 영국의 어떤 자동차 회사에다 줬다. 그 자동차 회사가 그에 대한 답례로 자동차 설계도를 보냈다. 설계도와 뭐 제작도 이런 거를 보냈다. 그정 데이터들을. 그럼 내가 그걸 3D 프린터에 걸고 필라멘트인 뭐 플라스틱 가루하고 쇳가루를 집어넣으면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혼자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하나만 놔두면 누구나 자동차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전혀 다른 공유경제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균율의 경향적 저항 이제 막스가 말한 거죠. 이것에 의해서 이제 이윤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1800, 경향적 저항입니다. 뭐 올라갔을 때 이제 전쟁이나 1차 세계든 2차 세계든 이럴 땐좀 올라가기도 하고 뭐 경제가 활성화되면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경향적으로는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1869년에
평균 이윤율이 46%인데 지금은 10% 이하입니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을 쓰게 된 동기도 바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869년 자본주의 초기에는 만 원을 투자하면 4,600원 벌었지만 지금은 천 원도 못 버는 겁니다. 거기에 또 부채를 이자를 갚아야 돼요. 부채는 지금 전 세계 총 생산의 그 80.8%가 정부 부채일 정도로 부채도 심각합니다. 세계 부채 총액이 272조 달러, 30경 원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빅브라더와 빅마더에 의한 전체주의 위기. 여러분도 뭐 조지웰 통해서 빅브라더 많이 알고 있고 또 디지털 사회가 빅브라더다. 뭐 실질적으로 빅브라더 역할하는 게 뭐 구글 시스템이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권, 뭐 박근혜 정권 와서 이 디지털 통화 사찰이 오히려 70년대, 80년대보다 더 강화가 됐죠. 그래서 빅브라더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빅마더는 잘 모르는데요. 오히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빅마더가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거죠. 그거의 사례가 뭐냐. 타겟사의 사례인데 2012년이에요 벌써. 8년 전이 2012년에 타겟사라는 미국의 2위의 마트 기업입니다. 근데 이 타겟사에서 고등학교 여학생한테 그 유아용품 할인 쿠폰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학생의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매니저한테 전화한 거죠. 타겟사로 바로 전화해서 야, 내 사장 바꿔라. 그래갖고 이제 매니저가 100배 사죄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 매니저가 더 사죄하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어제 사과로 부족한 것 같아서 또 전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소녀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당신이 맞았습니다. 우리 아이 임신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임신을 당신이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이게 뉴욕타임즈에도 아빠가 모르는 뉴욕타임즈는 아니구나. 하여튼 여러 신문에 아빠도 모르는 딸의 임신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그거는 뭐냐면 일종의 패턴입니다. AI든 뭐든 이게 만드는 것의 기본은, 알고리즘의 기본은 패턴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또의 패턴을 알면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의 패턴이 뭐냐. 임신 초기에는 아이를 위해서 영양제를 많이 먹죠. 그러고 이제 임신의 두 번째 단계로 가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 배에 살갗이 트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기한테 영향이 없는 그런 로션을 갖다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 단계는 아기 태어날 걸 대비해서 유아용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겟사는 이 소녀가 그 검색하는 검색어들 빅데이터를 보고 나서 이 아이가 영양제를 구입하고 나서 그 로션을 구입하자마자 바로 유아용품 할인 쿠폰을 보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무의식까지도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도움이 뭐 도덕적인 것 같은데 보니까 맨날 포르노만 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무의식까지도 유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것도 상당히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동자 추적 기술. 또 중국 애들을 만들었죠. 뭐, 100만 이상이 집회했다? 그 100만 한 방에 다 데이터 활용해갖고 그 100만 중에 특정인을 갖다가 딱 지목할 수가 있고 체포할 수 있고 저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아마존에서 여러분 책을 구입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아마존에 책을 구입한 거의 50%는 전자책입니다. 이제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판매가 더 넘어섰는데 그 책을 구입하면 여러분이 전자책을 읽는 모든 정보가 다 빅데이터가 됩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멈췄는지 어느 순간에 책 문장에 홀딱 빠졌는지가 다 빅데이터를 기록이 돼요. 앞으로 이제 3D 컴퓨터 초연결이 되면 여러분의 맥박수라든지 땀의 양까지도 다 기록이 돼서 땀의 양이 많았던 부분 또 맥박수가 막 뛰었던 부분만 활성화한 그런 소설들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린 이제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요.
이제 대안의 상상을 위한 두 전제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이타적이고 협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가 말한 이기적 유전자론은 그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인간만 본 것이고, 인간은 이렇게 사회형성 있고 또 내과학으로 봐도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인류학적으로 보더라도 혈연 이타성, 후회적 이타성, 집단 이타성, 또 전혀 자기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사람한테도 이타심을 발휘한 윤리적 이타성을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우리가 또이 사회주의 내지는 어떤 공동체로 가자 그러면, 야, 그게 가능하냐? 그 꿈이 아니냐? 아니면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이래지만은, 인류 역사 700만 년 가운데 이 불평등한 사회는 0.00057%밖에 안 돼. 700만 년딱 시작했다고 전제를 한다면. 농경혁명 이후부터 뭐 신분이 갈라지고 뭐 불평등했다지만, 농경혁명 이전도 6천 년 동안 평등한 공동체였습니다. 에이미 보가드라는 이 여기 이미지에 나오는 학자가 팀장이 돼 갖고 유라시아 지역의 150곳의 그 농경혁명 초기에 고대 유적지들의 진위계수를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그 농경혁명이 일어나고서도 8천년, 6천년이 아니라 8천년 동안 평등한 공동체였던 거예요. 불평등한 사회가 된 거는 BC 4천년, 지금 2000년까지 합쳐봤자 6천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 불평등이 됐느냐? 쟁기 농법을 개발하면서 생산성이 10배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도 뭐 60년대까지 두레 공동체 있는 데서는 쟁기 이런 거다 빌려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나 어떤 밀집도 이런 것이, 도시화 이런 것이 같이 작용해서 그랬을 거다. 쟁기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례로 이제 클락 스펜서 라센이라는 사람이 바이오 아키올로지라는 학문으로 차탈비크 유적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은 이제 비난한 사람들이죠. 일종의 퍼즐 맞추기 소설 쓰기다. 몇개 퍼즐 갖고 상당한 어떤 상상력과 추론을 발휘한다 그랬는데, 이 바이오 아키올로지는 이제 생명공학 이런 것 같은 과학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그 발굴을 해서 거기에 뭐 밥통에서 밀이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 밀을 먹었다가 아니라 그 밀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어디서 온 밀을 먹었는지 이런 걸 이제 분석하는 데까지 나간 거죠. 그래서 봤더니 차탈회유크는 여기 이미지에 보듯이 완벽히 평등한 공동체였습니다. 집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곳간 크기도 똑같습니다. 소유물도 똑같아요. 단지 다르다면 벽화의 그림 내용만 다를 뿐이에요. 그럼 완벽한 공동체를 오랫동안, 600년 이상 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이 이안 호도라는 사람이 25년간 발굴했어요. 그래도 10분의 1밖에 아직 발굴 못했다 그래요. 거기서 나온 결론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웨스트뱅크하고 이스트뱅크가 있는데, 600년이 지나면서는 불평등한 사회가 됐다 이거야. 폭력도 나타났다. 왜 그러냐? 도시화하고 인구 증가로 생산물이 부족하니까 노동 강화가 되고 스트레스가 증대가 되죠. 실제로 가축의 뼈가 먼 데서 발굴된 거, 훨씬 더먼 데서. 그리고 밀집화가 되니까 이제 가축의 전염병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앓는 것처럼 인간에게 옮겨지면서 인수공통의 전염병이 생기고, 그러면서 권력의 차이, 폭력이 증대가 되고, 또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건강의 질이 하락하고, 이러면서 불평등한 사회가 되고 폭력이 증대하는 사회가 됐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유지 비극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은, 오스트롬이 실질적으로 영국에서 일본에 이르는 여러 공동체를 조사한 결과 공유지 희극이 맞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왜 공유지 비극을 당연히 안 되고 왜 이것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예전엔 그랬죠. 뭐 여기 양을 10마리씩 키우고 있다. 근데 한 사람이 15마리 키우면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자기가 양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다 5마리씩, 서너 마리씩 더 키우니까 목처지가 완전히 황폐화가 된다. 그래서 다 망한다. 이게 공유지 비극이에요. 그래서 뭐 사회주의나 공동체로 가자 그러면, 야, 그꿈 같은 얘기다. 공유지 비극이 맞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그 오스트롬이 실제 공동체 조사에서 밝힌 거죠. 오히려 공유지 비극이 아니란다 이거야. 왜? 공동체에서는 자기가 양을 5마리 키워서 얻는 이득보다
공동체에서 소위 요새 말로 하면 왕따 당하는 게 더 큰 손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보면은 페널티가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범한 사람이다. 내가 양 다섯 마리 키워서 얻는 이득이 500만 원인데 페널티는 50만 원도 안 됐는데도 양 다섯 마리 키운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문제는 생산성과 생산력이 문제가 아니다. 생산 관계다. 78억 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식량이 생산되는데 우리는 8억 명이 기아에 허덕인다. 한국 사회 지금 부동산 문제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주택은 모든 국민이 다 모든 국민이 한 가족당 한 채씩 갖고도 남습니다. 102.3%입니다. 근데 자가주택 비율은 56.8%예요. 그러니까 43%에 가까운 사람들이 집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채, 20채, 심지어 뭐 300몇 채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런 어떤 생산 관계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제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이 코로나 위기, 불평등의 극대화, 뭐 기후위기 같은 모든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이 자본주의를 넘어서 사회주의로 간 수밖에 없다.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탈성장, 탈자본 없이 기후위기 극복 못합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체제는 확대 재생산을 해야만 유지가 됩니다. 근데 매년 2, 3% 성장해야 되는데 23년간 이거 두 배로 늘어가고 100년이 되면 7,000배가 됩니다. 그리고 탄소세와 같은 혁신적인 대안도 이 자본주의 체제는 금방 상품화시키고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저도 과격하다는 소리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어떤 대안도 다 미봉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10년 안에 이 탄소 이 제로에 이르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인류는 파국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5도인데 1도 벌써 올라서 0.5도인데 지금 뭐 처음에는 2030년이라 했다가 이제는 뭐 10년 정도로 더 줄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봇화 AI의 문제점 얘기를 했는데 그 대안은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봇을 공유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인간의 노동과 로봇의 노동, 인간과 로봇의 협업 이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에 스포츠 기사들 보면 그냥 오자들 비문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AI가 쓰기 때문에 그래요. 스포츠면은 거의 AI가 쓰는 신문사가 많아요. 그걸 이제 나누는 거죠. 정치 사회면 기사는 인간만이 쓴다. 스포츠면은 AI가 써라. 뭐 이런 식의 협업 체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 시간 단축하고 이런다면 오히려 인간이 꿈꿨던 아이들이 모래성을 짓는 것처럼 예술과 놀이와 일이 일치하는 그런 노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히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토피아로 갈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기점이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한 인공지능을 이제 제작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스티븐 호킹이 말한 대로 꼭 AI 기술을 다 파괴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로누런 시스템을 이제 뉴로머피 칩 기술을 이용해서 AI한테 장착을 한다면 AI도 이제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거죠. 인류의 고통, 약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적, 철학적 의미. AI 스스로 별 보고 조국의 독립이다. 또 영원합니다. 이상이다. 눈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더 나은 의미를 쫓아서 자기의 본능이나 이기심을 절제한 것 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특허를 안 내고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AI 인간의 다양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여기서 이제 불교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불교의 연기론 그 중에서도 불일불의 패러다임, 대대공존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이제 교환 가치만이 아니라 사용 가치도 가치에 이제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제는 뭐 GDP나 뭐
무역량보다는 얼마나 한강에 물고기가 많이 올라오고 서울에 얼마나 숲이 다양하고 생명이 다양한지 이것이 더 나은 사회와 나은 국가로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근본적으로는 빈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만 설명을 드리면 빈틈이란 건 뭐냐면은 저는 그 도가 사상의 그 무의 자연 개념 있죠. 무의와 자연이 유사원데 무의가 그 세계 도각에서 그냥 난두잉으로 번역을 하지만 저는 그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 빈틈을 만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양천을 비유로 하면은 안양천이 그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1급 수물고기인 버들치가 살았어요. 그리고 물이 하도 맑아서 그 물바닥, 냇물바닥에 있는 말조개도 잡고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도 폐수 버렸죠. 근데 안양천이 흐르면서 그 이온작용, 미생물들의 물질대사, 또 물가나 물속의 생물의 물질대사에 의해서 정화하는 양이 100톤이다. 근데 90톤의 폐수가 버려진다면 10톤의 빈틈에 의해서 90톤의 폐수를 버리더라도 항상 물은 맑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를 만드는 것이고 허를 만들 때 자연은 쓰로자 그럴려의 상태가 된다 이거죠. 4대강 보를 막으니까 녹차라떼가 된 거는 그거에 거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빈틈들을 다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을 단위, 지역 단위, 국가 단위, 세계 단위로 조사해서 빈틈을 조성해야 된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숲도 지구의 최소한 빈틈이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 숲이 있어야 된다면 더 이상의 이제 숲의 개발은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등의 세계체제. 지금 코로나 백신을 공유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부모랭을 맞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낮은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진 변이 바이러스들이 오미크론과 같은 것이 이제 선진국 사람을 죽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공유 체제 같은 것을 만드는 것으로 전환해야 된다. 무등의 어떤 세계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생태복지국가를 만들고 여기에서는 이제 불교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월플라 라올라가 말했듯이 자비심이 모든 거에 어떤 동력이 되는 사회 그런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윤리, 뭐 교육이 이런 대안들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요. 예. 뭐 PPT 자료만으로도 100장 정도를 준비하셨는데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느라고요.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고 또 뭐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파악할 만큼 특히 이제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는 그 개념과는 차별화되는 이도음서인만의 4차 산업혁명 개념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올 수 있는 위기들 그리고 그 대안들이 과연 무엇일까 또 그 안에서 불교는 또 불교적 세계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들을 포괄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좀 약간 쉬시고 질의응답에 들어가고 그러셨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진행? 바로 했는데 30분. 말씀드리면 30분 할 거니까 원래는 근데 1시간 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5분 쉬죠. 1시간 할 거 생각하고 그래서 30분 돼서 가실 분은 가시라 그러고 30분을 알고 들어오신 분들은 계획 있으신 분은 뭐 네. 보실 거 보고 지금 현재 8시 4분이니까 8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쉬었다고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이동세임 말씀 주셨던 것에 대해서 질문이나 아니면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오늘이 특별히 12월 30일 이어서 아까 이동세임 말씀처럼 송년회를 겸한 모임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또 한편으로는 눈부처학교를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소회나 이런 것도 함께 나눠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 혹시 누가 질문이나 아니면 어쨌든 제가 이때까지 제일 먼저 했으니까 제가 예.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예, 정옥태 선생님. 예, 우선 이도훈 선생님 참 이 다섯 분 훌륭한 눈부터 학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지난 우리 박병기 선생님 또 그 우리 정평 포럼
좋은 또 좋은 책 내서 또 상 그 이철근 그 제자님하고 큰 상 타신 것 축하드립니다. 또 그 책은 저도 한번 읽어보기로 했는데 아주 좋은 책 번역하셨더라고요. 뭐 그건 그렇고 지금 이도훈 쌤 사실 오늘 강의 내용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참 엄청난 그 대한의 사회란 1, 2권 그 백돌 책 두 권을 요약해서 그래서 난 조마조마했어요. 이거 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했는데 참 좋은 강의 잘 들었는데 저는 그거를 그냥 한 1분 안에 딱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도훈 쌤 이야기하는 그 대한의 사회에서 어떤 핵심 대안이라고 보면 생명과 환경의 위기, 기후위기,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4차 산업혁명의 위기, 또 이러한 팬데믹이 결국은 자본주의적 이윤축을 하는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면 위드 코로나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그 근본적인 처방은 결국 이러한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에 대한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도훈 교수님처럼 자본주의 해체를 전제하지 않는 대안은 미봉책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강의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회주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런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는 국가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생태복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압박하고 개인은 소위 불교적인 우리 소욕취족의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질문의 처음 요지는 그럼 어떻게 시민사회가 국가를 압박하고 또 개인이 소욕취족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실천 방법 뭐가 있을까를 첫째 질문으로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동 교수님께서 만일 지금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오셨다면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제로 코로나를 시행했던 나라 중 다섯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국이나 이런 소위 집단 면역 운운하면서 위드 코로나 간 나라가 있는 반면에 뉴질랜드라든지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일본, 우리나라는 소위 제로 코로나로 나갔는데 거기에는 GDP에 우리나라를 빼고는 약 18%를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난지원금 회식으로 소위 보상을 엄청나게 많이 주었죠. 엄격한 거리 두기를 하는 대신에 보상을 엄청나게 준 데도 우리는 겨우 한 4.5% 정도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해 보면 뉴질랜드나 지금 앞에 4개 나라에 비해서 가장 사회복지도 취약하고 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처음 이야기할 때 아프면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쉴 수 있게 전혀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OECD 국가 중 지금처럼 코로나 소위 유고 휴가를 안 주고 상병수당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름 후보가 지금 이제 대선으로서 공약을 내면서 이런 코로나 위기 부담은 누가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대기업 주가 부담해야 됩니까? 부자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지금처럼 노동자 약자가 부담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K-방역이라는 것이 하겠습니다. 예. 예. 두 가지 질문 이동 선생님 알아들으셨죠?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저는 모든 게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여기 신대승이나 우리 정평불이나 다 똑같이 이제 추구하는 그 깨달음의 사회와 하고 어떤 개인의 깨달음이 종합돼야 되고 여기서 지금 많이 거론도 되고 또 몇 분도 실천하듯이 이제. 개인은 이제 소욕 지족의 삶 아닐까. 우리가 깨달아야 사회가 바뀌고 또 사회가 번역이 돼야 우리의 깨달음이 전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불교는 오랜 동안 여기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수행, 개인의 깨달음만 추구했던 그런 데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그럴 때 이제
우선은 이제 개인 차원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소육지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선은 어떤 탐욕을 확대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나은지 더 많은 연봉, 더 높은 자리가 자기의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위해서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데서 환희심을 느끼는 그런 삶으로 전환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더 실천 방침으로 이제 소비를 덜하거나 뭐 여기서도 얘기가 나오듯이 아껴 쓰고 바꿔 쓰고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서부터 뭐 지역도 서서히 지역 공동체, 눈부처 공동체 이런 걸 만들어가야 되고 나라는 이제 자유롭고 정의로운 생태복지 국가인데 그것이 자비심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자비심이 모든 것이 어떤 근간이 되고 동력이 되는 그런 사회와 국가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전체 체제는 이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 그 새로운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주의와 다른 차이가 뭐냐면은 우선 저는 이제 여기 알다시피 여기 있는 분들 알다시피 저는 뭐 진보고 상당히 이제 평등을 중요하고 이랬지만은 솔직히 평등과 자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전 자유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봐요. 둘 다 같이 공존을 해야 되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유로운 것이 돼야 되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떤 생태적인 지향을 당연히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의 어떤 유럽 쪽의 좌파들이 말한 거와 다른 것은 이 개인 개인의 어떤 관계와 사회 지역과의 관계를 연기적인 것으로 하고 또 모든 것에서 어떤 자비심 같은 것이 동력이 되는 그런 어떤 자비로움을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답하면은 제가 만약에 그런 권한이 있다면 뭐 대선 후보는 말도 안 되는 비유라고 보고요. 그냥 진짜 그런 결정권이 있다면 예. 그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영업자들이 날린 돈이 66조라 그래요. 그리고 하루에 1000개의 자영업이 지금 폐업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희생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재난의 시대에서 약자들을 우선해야 된다. 약자를 우선하는 게 정의다 이런 것은 첫 번째 정의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목표에서도 그런 것이고 또 두 번째 어떤 우리가 어떤 시혜적인 의미에서도 그런 것이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뭐냐면 바로 이들이 이 시대의 휴주이자 이 시대의 바로 잠수함의 토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난이 있을 때 그 재난을 가장 먼저 겪는 자들 그래서 잠수함의 토끼처럼 이 사회의 위기가 어디에 있는 자인지 알려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우선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들을 우선해야 된다고 보고 더구나 코로나 그걸로 한정을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같이 자민당 우파 정권이 거의 뭐 독재하다시피 잠깐 민주당에 내주고 독재한 나라도 그 자영업에 대해서 손실을 한 액수의 거의 대부분을 보존해 줬어요. 근데 우리는 찔끔찔끔 거의 뭐 엄마를 오줌 누기 식으로 이렇게 해줘 갖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느냐. 갑자기 뭐 부자 보고 더 나랜다고 내겠어요? 저는 근데 간단하다고 봅니다. 더 뭐 세금 추가할 것도 없어요. 이명박 때 부자 감세를 한 것이 1년에 이명박 당대 20조였고 지금은 경제가 더 커서 저는 25조가 넘는다고 봅니다. 그 부자 감세 원위치만 해도요. 충분히 그 재원이 마련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백미연 선생님 아까 손 드는 거 신청하셨는데 질문 주시겠어요? 마이크 켜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잘못 표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닙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뭐 질문이 아니라도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아까 처음 우리가 시작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송년회 겸하는 것으로 넘어가서 한 말씀씩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혹시 생각나시면 이도훈 선생은 또 질문도 하고 또 응답도 받고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서강대 선배님 질문이요. 거의
총 결론을 최종 결론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을 초장에서부터 하셔가지고 중간 과정이 그냥 휙 지나가 버렸어요. 네. 너무 센 질문이 포괄적으로 네. 다음 질문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하죠. 워낙 핵심을 잘 꿰뚫는 분이라서 황태 선생님. 예. 그럼 가벼운 얘기 한마디 물어봐도 예, 될까요? 네네. 네. 네. 아까 그 설명하실 때의 그 개인의 깨달음, 그 불교는 이제 개인의 깨달음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크죠. 그 개인의 깨달음보다 어떻게 보면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온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그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좀 그런 방향을 지향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상당히 그 어렵지 않을까? 좀 쉽게 가기는 힘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더구나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게 있습니까? 뭐 공동 사회를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방법론적인 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세히 그 시간 강의 때 말씀한데 12가지가 있어요. 이타심을 갖다가 어떤 증대하는 방식이. 그리고 우리가 뭐 역사나 인류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가장 우선되는 것은 모든 사람, 어떤 어느 위대한 성인과 같은 사람한테도 저는 이기심과 어떤 뭐 성적인 본능이 있고요. 또 거꾸로 아주 악마 같은 사람한테도 이타심과 어떤 선을 지향하는 마음, 이타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람 하나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타자들과 관계 속에서 이타심이 더 늘을 때도 있고 줄을 때도 있고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인류사를 통해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과 가치를 분배하는 체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평등한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이타심인과 선을 조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평등하고 어떤 권력의 독점이 일어나고 가치의 독점이 일어난 사회에서는 서로가 이기심을 조장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뭐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여론조사한 데서도 나왔잖아요. 유럽 사람과 달리 한국에는 특히나 어떤 경쟁적 아주 뭐 유럽 사람들이 오히려 결과 보고 놀랐죠. 경쟁적이고 그 상당히 본능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나 저는 6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타적이었다고 봐요. 저만 하더라도 서울 변두리 신길동에 살았는데 문을 닫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 모두가 다 서로가 이제 나눠 먹는 것이 생활화가 됐죠. 누가 뭐 어디 가서 시골에서 누가 고구마 갖고 왔으면 고구마 쪄갖고 돌리고 그럼 빈 접시 보내면 절대 안 됐어요. 그래서 부침개라도 또 붙여갖고 접시 돌려주고 그리고 골목에 배 깔고 애들은 숙제하고 그냥 시멘트 포대 같은 거 깔아놓고 숙제하고 어른들은 그냥 거기서 시국 토론하거나 뭐 애들 자랑하거나 이러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 봐도 막걸리 한 잔, 수박 한 쪽 먹여서 보냈죠. 그런 식으로 저는 중요한 것은 사회가 어떻게 그런 가치 또 뭐 생산 수단이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노동을 특히 공동으로 그 나눠서 하고 또 분배하느냐 이런 사회가 될 때는 자연스럽게 이타성을 서로가 조장하는 사회가 된다고 봐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뭐 교육이나 수행이나 타자들 우리가 또 옆에 선한 사람 보면 자기도 또 선한 본성이 살아나고 그러죠. 그런 12가지 요인들이 선을 조장하기도 하고 또 악을 조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12가지를 갖다가 키우는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까 마련하신 PPT에 구체적인 대안들도 쭉 있고 그랬는데 워낙 시간이 이제 제한도 있다 보니까 말씀 못 주신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고 저도 간단히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는 뭐 시민교육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 엊그제 세상 떠난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에 제가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은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의 이타성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의 이기성과 집단적 차원의 이타성이 늘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해 가느냐가 우리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시민교육도 그렇게 하는데 기여해야 되는 하나의 기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특히 우리 불교 사회단체가 나서서 자본주의가 일종의 하나의 그냥 그 정치경제 체제에 불과한데 이데올로기면서 일종의 신념처럼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압축성장한 과정에서 경쟁만이 모든 것을 심지어 도덕적 정당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간이다 이렇게까지 믿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을 깨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자본주의가 그런 신념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거거든요, 자본주의가. 거꾸로 우리는 뭐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주의로 가자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할 게 있겠지만 지금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를 꿈꿔야 되고 그러려면 그 우리가 인류 역사를 그냥 진화의 역사를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은 충분히 집단적으로 살아가는 데서는 이타성이 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의 그런 살아있는 증거가 인간이라고 인간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인간의 이기적 유전자만을 지금까지 그것이 다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교육을 해왔고 그런 신념을 갖고 살게 돼버린 것이 셈이죠. 그런 점에서 에드워드 윌슨 같은 사람의 생각도 다시 한 번쯤은 좀 다시 조명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2가지입니다. 노동과 생산의 분배를 관장하는 체제. 이게 이제 평등을 지향하는 곳에서는 서로 이타성을 조장하죠. 타자에 대한 공감. 실질적으로 메리 고든이 실험을 했어요. 캐나다에서. 그래, 아이들이 이제 아기들을 교실에다 데려다 놓고 그 3, 4학년, 우리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관찰만 하게 하고 선생은 개입 안 했어요. 근데 애기들이 그 우유 먹으러 가다 엎어지면 그 초등학생들도 같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한 3개월 나도 그렇게 공만 꾸리 교육을 정해진 시간에 했더니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교육을 실시한 교실에서는 실지하지 않은 교실에 비해서 그 공감력, 이게 엄청나게 증대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시라는 여학생이 그 반에서 가장 약했던 여학생인데, 그 반에서 가장 강한 남학생이 어떤 애의 모자를 뺏었을 때, 그 남학생한테 제시가 쫙 가갖고, 뭐라 그랬냐? 너 모자 돌려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용기라는 것도 공감에서 비롯되는 거죠. 제가 모자 뺏긴 애의 아픔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 공감을 해서 저 용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서 가까이 이제 수경 스님이나 백기환 선생 뵈면 가장 강한 분이죠. 죽음에 이르는 고문을 이제 수십 차례 겪고, 또 수경 스님 그 150km를 오체 투지하셨잖아요. 윤도현이가 겨우 1km 따라 하고 뭐한 달을 알았다는데 그것을 150km를, 물론 나중에 휠체어로 이동하시고 그랬지만은, 그런 강한 분들이 가장 옆에서 보면 눈물이 많아요. 수경 스님도 아침에 그냥 강의 생명 죽는 것만 생각하고도 주룩주룩 눈물 흘리시고, 백 선생님도 그냥 집 현장에서 하여튼 울봅니다. 울보 끝나고 뒤풀이 하는데 가셔도 그냥 눈물도 자주 흘리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은 공감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아픔, 물고기 아픔이 당신이 아픈 것만큼 아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감의 뿌리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 교육 이런 데서도 이걸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의미 창조와 공유죠. 별 하나를 보고 청년이 조국의 독립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만주까지 가서 독립군이 되고, 또 윤동주 같은 시인이 되고, 이 의미 창조와 공유.
그다음에 사회 시스템과 제도. 사회 시스템과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차탈해였구나. 이런 공동체 사회이고 또 신상 필벌이 명확한 사회면 서로가 선을 조장하죠. 그다음에 종교와 이데올로기 우리가 뭐 이건 말을 안 해도 알죠. 그다음에 의례와 문화를 통해서도 서로가 선을 조정하고 또 집단 학습 이건 뭐 교육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박병희 선생님 말씀하신 시민 교육 이런 것도 다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타자의 시선 및 행위 공론자 타자의 시선으로 시켜서 우리가 또 선을 행하기도 하고 또 공론장이 활성화가 되면 또 선을 조정하죠. 수행 또 법과 규정이 이제 올바를 경우. 더 선을 조정하게 되고 도덕과 윤리, 정치와 지도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12가지가 서로 얽히면서 이제 선을 조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과 생산의 분별을 관장하는 체제가 가장 중요하고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변수들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면은 그 미국의 그 학생들 한테 식사를 같이 이제 매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점심 때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공동 배식 그렇게 하듯이 그 미국 학생들한테 그거 했더니 그 후에 서로 범죄 행위라든가 폭력 행위가 많이 사라졌다 뭐 이런 네. 자료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여기에 근거가 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를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공동체 사회로 이행해야 된다고 보지만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선을 조장한 게 가장 좋은 게 공동육아와 공동식사입니다. 그건 인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사회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게 공동육아와 공동식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같이 밥 먹고 같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차탈회의쿠도 아까 예를 들었지만 차탈회의쿠를 보면은 유전자가 섞여 있어요. 공동육아를 했다는 것이죠. 차탈육아도. 자, 저는 지금 박병기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도훈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교육이 정말 그 참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 참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뭐 참 모자랄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에 칠레에서 보릭이라는 35살밖에 안 된 좌파연합에서 했던 그 대통령이 된 거하고, 결국 칠레라는 나라는 그 사실은 미국이 그 신자유주의의 소위 말하는 모델 국가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브라질의 보나 누군가 그 미친놈, 막 이번에는 확실히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소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우리 손석준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KBS라는 그 방송이 아직도 뭐 MZ 세대가 어떻고 자축하는 이런 엉뚱한 교육만 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그 참 제가 볼 때 의사로서는 불쌍하다고 생각해 완전히 정신병자 또라이니까. 그러면 행집행정지하면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놀랬던 거는 19사에서 뭐 이번에 보니까 저 소위 2030 애들이 찬성이 어쨌든 더 많았다는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근본적인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이돔 교수님도 평등과 자유 중에서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지금 칠레의 그런 문제랑 비추어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흔히 간섭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소위 정말 온전한 자유를 못 누리다 보니까 박근혜 이런 사면 정말 최후의 잘못도 반성한 적이 없는 이런 친구를 사면해도 좋다고 하는 이런 엉뚱한 교육이 있는 걸 봤을 때 저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되고 우리가 정말 좋은 공동체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런 헌법 위에 소위 군림하고 있는 이 법이 문재인 대통령
그만두기 전에 없애주었으면 참 역사에 남을 훌륭한 대통령님이 되지 않을까 참 이 망년회를 기해서 기도드리봅니다. 부처님 가피로 꼭 좀 우리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기 전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하나만이라도 폐지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180석에 뭐 이렇게 예? 정의당 합치고 뭐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야말로 자유를 신장하는 제일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뭐 지금 공수처에서 저 뭐 통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 코로나하고 이야기하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소위 금력 방역관 오기 전에 5분 이내에 그 개인의 뭐 카드 쓴 거 뭐 통화 내행 거 그냥 방역관이 도착하고 5분 안에 그거 다 알았으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죠. 그런 정보 감시 체계는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등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제일 앞서 있는 것 같고 네. 기가 막힌 네. 내용입니다. 예, 그다음에 네, 그럼 예. 노기남 선생님 네. 노기남 선생님이 지금 발언 저기 아, 네. 아니 성황태 선생님 잠깐 그 말씀에 예, 답변 겸 말씀드릴 괜찮아요. 예예예 예, 예. 예. 그 아까 답 그 질문하신 거에도 대답을 좀 못한 거랑 같이 겹쳐서 하면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민족 모순, 분단 모순, 계급 모순이 주요 모순이고 여기에 그 세대 모순이니 지역 모순이니 젠더 모순이나 이런 부차적 모순들이 결합돼 있다고 보고 이 주요 모순을 극복하는 운동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가 하나가 돼야 되고 시민사회도 조직화가 돼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대안이에요. 그랬을 때 분단 모순을 극복 못한 것 때문에 교육도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교육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저는 하나는 기득권이라고 해요. 한국의 기득권이 자본, 국가, 보수 언론, 종교 권력층, 사법부, 또 김앤장과 같은 전문가 집단, 어용 지식인 일로 이뤄진 기득권이 너무나 강고해요. 그리고 이 기득권의 이데올로기, 기득권의 지식과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게 한국의 교육이에요. 거기다 이제 분단 모순으로 인해서 조금 진보적인 지식들이나 어떤 지혜들은 다 배제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진보 자체도 물론 분열부터 여러 가지 반성할 게 많지만은 진보가 성장하지 못하게 됐고 저 칠레 같은 나라에서나 남미에서는 속속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집권은커녕 국회의석에 2% 정도밖에 차지 못하는 이런 괴멸 상황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결합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기득권을 촛불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득권을 해체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하려면 시민사회가 조직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권자로 인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지만은 왜 촛불에 성과가 없느냐? 저는 시민사회가 조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화도 필요하고 교육개혁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뭐 분단모순 극복도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뭐 평화선언이나 종전선언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근본적으로 수립해야 되지만 그 디딤돌로서 국법법 폐지가 돼야 된다. 이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예. 아마 노기남 선생님 그 관련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네, 선생님 뭐 그 이도움 선생님 발제에 아주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할 문제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 사회가 대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딛고 가야 될까 이게 이제 좀 단계적인 전략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 그 발표 중에 그 안양천 사진과 함께 틈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이제 공간의 틈, 지금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경쟁, 자본주의에 의한 지나친 경쟁과 함께 점점 이제 세대 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동시에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저는 같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틈을 통해 가지고
문화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석의 도서관을 모델로 많이 생각합니다. 도서관 공간을 재배치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놀게 되고 책을 읽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서울에도 도봉 기적의 도서관, 그 구로 기적의 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지역에 기적의 도서관 한번 가보시면 야 정말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아까 그 틈을 지역의 문화 자연과 함께 할 수 있고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틈을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좀 하면 어떨까? 그 우리 그 정 이게 우리 정평구에서 무슨 그 산행 뭐 답사 서울 지역 뭐 역사 답사 이런 것도 그런 어떤 틈을 만드는 일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사회적으로 확산을 할 수 있는 문화 성격을 변화시키는 틈을 만드는 작업을 좀 하면 거기에 우리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 대체로 우리도 좀 나이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을 어떻게 정평굴에 끌어올 것인가 한번 좀은 지금 고민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라도 데리고 가고 싶지만은 이 조카와 이 대화 조카 이모 고모로서 좋아하는 것 같지만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이게 경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식을 끌어오고 어떤 틈의 공간을 활용을 해서 문화적인 성격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 텀이라는 것은 문화의 성격을 변화하는 건데 아까 이제 우리 사회가 분단 모순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우리 사회의 기저를 흔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문화적인 이해 저는 이제 그 변경 지역에서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의 생활 그들이 변화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 조선족과 우리가 대화를 잘 못하는 것처럼 북과 남이 대화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틈의 이런 활동들이 있어가지고 친밀감들을 만들어야 그러니까 밑으로부터의 문화의 성격 변화가 있어야 통일이 되든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게 관념적으로 통일을 한다고 해서 계속 이데올로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제 이야기를 요약하면 아까 그 문화의 성격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틈의 전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러니까 틈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는 그 뭐 포스트 모던적이라는 용어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 겹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틈이라는 것은 내가 뭐뭐 할 틈이 없다 할 때는 시간적 개념이지만은 이 책상과 뭐 벽 사이에 틈이 이럴 때는 공간적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말에서 틈은 시간과 공간이 다 결합된 시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안에서도 이제 틈을 만든다. 그러면 안양의 틈이 유지가 되려면 관악산의 숲이 나무가 밑그루가 더 있어야 되고 또 안양천에 그 하루 정화할 수 있는 자연 정화할 수 있으려면은 거기에 물풀이 더 얼마가 더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회적 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60년대까지 우리가 가난했어요. 가난했어도 그땐 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뇌 자체가 과거는 굉장히 좋은 것만 더 기억하게 돼 있는 그런 것도 요인이 있지만 60년대에는 가난했지만은 공동체가 유지가 됐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뭐 그 신길동 예를 들은 것처럼 서울인데도 공동체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했다고 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부자라고 해서 으스대지 않았고 좀 이제 나눠 먹은 거죠. 한마디로. 그런 틈들이 있었죠.
골목도 틈이 됐었고 마을 해관도 틈이 있었고 또 마을에 그 틈이 없으면 마당 깊은 집이 또 하나 있죠. 그런 집에 또 모여서 같이 담소도 나누고 부자는 더 많은 거 자기가 싸우고 그런 틈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갈등이나 불만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21세기 틈이 뭐냐? 자연의 틈, 문화의 틈, 아까 뭐 기적도서관도 하나의 틈이고 이 마을에서도 그런 공간들을 계속 틈들을 만드는 운동을 저는 뭐 여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술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어쨌든 같이 이렇게 아까 공동육아, 공동식사 그것도 했지만은 공동으로 이렇게 같이 육아도 하고 공동으로 식사하고 이런 것들도 틈에서 하면은 우리가 각자 자기 아파트에 살아도 공동체, 느슨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다고 봐요. 저는 어제 EBS 노기남 쌤의 질문에 좋은 의견에 제가 어제 EBS에서 좋은 프로를 하나 봤습니다. 공동체 주택 구로구의 8가구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젊은 신혼부부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이제 말하면 딱 들어오자마자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거기가 이제 신발장이 신발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층 건물인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지만 거기부터 마루에 맨발로 이렇게 다니면서 밑에 이제 큰 도서관 뭐 탁구도 칠 수 있고 같이 이제 무슨 파티도 할 수 있는 그런 큰 공유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집에 같이 와서 뭐 먹을 거 가져와서 식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 눈부처 공동체 이야기해서 우리 부부들도 그렇게 뭐 우리 전부가 다 될 수 있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도훈 선생님은 강원도에 한 5천 가구 살 수 있는 5천 명 살 수 있는 가면 땅 좀 사 땅도 보러 댕기고 했는데 그런 첫째는 우리 눈부처 공동체로서 지금 공동체 주택으로서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제일 큰 집이 소위 말 20평 정도고 작은 집이 이제 위로 올라가서 한 15평 정도인데 그렇게 뭐 바로 관악산 보이고 이쪽도 반대쪽으로는 그 이제 시내가 그러니까 구로구 그 시내도 보이고 우리가 이렇게 혼자 지금 농기산 선생님도 혼자 사신다 그러는데 혼자 살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뭐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젊은 사람 있는 거 생각하면서 요번에 제가 총회에 이게 줌이 안 되고 해서 참석은 못했는데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 정평불이 꼭 불자만으로 회원으로 국한시켜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정평불이니까 그 불자로 불교도로서의 그 소위 정체성이 필요하겠지만 물론 그렇지만 이제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게 해서는 이게 조금 문호를 이렇게 완전히 좀 그 소위 열어두는 근데 제가 그걸 고민했던 거는 이게 뭐 늙은이들만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겠나 싶어서 이제 그런 현실적인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걸 한번 꼭 우리 정평부 회원 꼭 불자 아니더라도 불자든 뭐든 우리 정평부의 그 정립행위 이런 문제에 그 공감하는 사람들이면 다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넓혀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또 현실적인 고민을 해봅니다. 예. 그 잠깐만 저게 이도훈 선생님 틈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제 생각을 부연을 좀 하면요. 우리 사회의 문화의 다양성에서 다문화주의, 다문화운동이 영향을 미친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 약간 관점이 잘못된 것이 문화와 문화의 관계성에서 이게 수평 관계가 아니라 거의 수직 관계로 소수자의 문제로 다문화를 풀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사회에 역효과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까 그 틈이나 짬, 저는 이제 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틈도 역시 시간과 공간이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라면 짬도 역시 시간과 공간이 같이 들어가는 비슷한 말입니다. 이
이게 짬이라는 게 경계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다문화를 다 문화와 문화와 만남의 어떠한 경계를 저는 그 모델을 변경이라고 놓고 변경 문화라고 본다면 아 여러 문화가 서로 넘나들고 동대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이게 상황이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주목을 했던 거고 그런 경계 짬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사회로 들어와 온다면 여러 성질의 것이 만나는 공간,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공간, 이렇게 남녀가 만나는 공간, 아니면 아이와 어른이 만나는 공간, 뭐 이런 그 만남이 다른 것이 이질적이면서도 공유할 수 있는 당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틈과 함께 또 짬이라는 개념을 제안해 주시면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소광태 선생님 말씀과 덧붙여서 우리 회원들이 특히 연령층들이 대체로 높아지고 있고 그걸 뭐 갈수록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도 해서 어떻게 젊은 회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해 주셨는데 말씀처럼 지나치게 불교도라는 게 사실 정체성이 딱 고정된 건 아니니까 불교적 가치에 공감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사람 정도로 풀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건 뭐 상임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말씀 좀 한번 주실 때 저희 잠깐만 예, 이게 지금 유튜브로 녹화돼서 밖으로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토론을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단체 얘기들은 좀 그 위에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정평불 회원들만 계시는 게 아니어서 일단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뭐 저도 정평불만을 전제로 한 건 아니었고 신대중 네트워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니까 시민사회단체 우리 한국 사회 시민사회단체가 전반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특히 청년층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본 것이었는데 예, 그렇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었군요.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지금 예, 지금 예, 말씀들에는 다 저 취지를 인정을 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얼마나 진척시키고 구현해 나가느냐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제 그 공동체가 정말 필요한데 현재는 가족 공동체, 공동체의 가장 기본인 가족 공동체 자체가 엄청나게 해체되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 이런 것이 전부 다 단자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지요. 그리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특히 자본주의가 그걸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성은 절감하지만은 이 거대한 그 단자화의 물결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해서 공동체로 수복하느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지난한 과제인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무력하다는 것이 사실이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껴봐도 대학교 때 동아리나 무슨 뭐 아니면 청소년을 그 지도하는 그러한 기관에 있으신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애들이 안 온다. 또 다 이제 취업 준비하느라고 고등학생들은 입시 공부하느라고 대학생들 다 취업 준비하느라고 그러고 점점 더 단자화되고 심지어는 노동자나 뭐 다른 사람들도 벌어먹기 힘들어서 그렇고 지극히 이제 물질사회 경쟁사회가 되니까 취지로서는 공동체를 해야 되고 문화 특히 문화 활동을 통해서 또 해야 되고 주거 공동체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 체제거든요. 그럼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저해 요인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두선에만 그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그 경쟁 체제가 해체돼야 된다.
아, 그리고 소유지상주의가 해체돼야 된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돼야 되고 정치적으로 돼야 되고 행정적으로도 돼야 되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자발적 가난 그것이 또 사람들이 승복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또 사람들이 쫓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경쟁하지 마라. 뭐 이거 지금 사람들이 햇소리 하지 마라 이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양쪽으로 가야 되는데 두 개가 동시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그 저해 요인과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동체 주택은 서울시에 잠깐만요. 90%의 장기 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땅이나 그 건축비가 100이라면 90%를 장기 저리로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주택은 그런 저 사회정책적인 뒷받침은 현재도 있는 것 같아요. 이동 선생님 뭐 마지막 네. 말씀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말씀을 드리면 물론 큰 틀은 자본주의 체제고 또 신자유 체제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야 진짜 진정한 공동체가 되겠죠. 그렇다고 그때까지 우리가 유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작은 단위에서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실천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극과 극이라고 봐요. 왜 극과 극이라고 보냐면은 한국 사회가 가장 극단적인 경쟁 사회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나라 사람 심성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된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경제의 어떤 불평등이 극대화된 거하고 교육체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학 서열 체제 파괴하고 입시 철폐하고 대학 평준화 또 뭐 지금 얘기하는 네트워크, 대학 네트워크 그런 식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만 명문대 갈 수 있으니까 99% 다 루저로 만드니까 어릴 때부터 애들이 입시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래도 70년대는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에만 몰두하고 다른 것을 못했지만 그 대학 와서는 그래도 또 낭만도 즐기고 또 뭐 학생 운동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다 1학년 때부터 취업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교육개혁도 저는 빨리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자 헬조선이 젊은 애들만의 푸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헬조선이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이라도 뭐 내년에 이제 누가 집권하든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쪽으로 운동들도 일어나야 돼요. 근데 긍정적인 건 뭐냐면 극과 극이란 게 한국인의 심성은 굉장히 공동체성이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들이 상당히 한국인들은 강해요. 60년대까지도 공동체를 유지했잖아요. 시골은 다 불의 같은 공동체와 비슷한 삶을 살았고 도시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공동체가 있었고 한국 사회는 상당히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저는 누가 다시 물꽃만 열면은 이 공동체도 금방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절망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예. 예. 그 9시 정도가 돼서 일단 그 눈부차 학교 5회 강좌 아까 산업혁명으로 인한 여러 위기들과 그 대안이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이도훈 교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질의응답 또 포럼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눈부차 학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